방탄소년단 정국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배우 한송이와 연기 호흡을 맞춰 전 세계 팬들로부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3일 하이브 공식 SNS 계정에는 정국의 첫 번째 솔로 싱글 세븐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게재되면서 글로벌 트렌드 상위를 점령, 단숨에 800만 뷰를 달성하는 등 전 세계 팬들과 언론 매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방탄소년단 정국의 세븐 티저 영상은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등장한 정국과 한소희가 마주보고 앉아 다투는 듯한 모습으로 영상이 시작되고 이어 테이블 위로 샹들리에가 떨어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요. 짧지만 강렬한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말미에는 신곡 음원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미국의 뮤지션 라토가 피처링 참여를 알렸습니다. 라토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래퍼로 작년에 발매한 두 번째 정규 777의 리드 싱글인 빅 에너지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3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정국의 세븐 티저 영상은 5시간 만에 800만 뷰를 넘어서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전 세계 팬들은 JK는 역시 최고야.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가 될 거야. 나는 정국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가 1위를 하기를 원한다. 너무 자랑스러워. 정국아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K-POP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